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일본 동부 지역의 홍수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하천 제방이 무너져 광범위한 지역이 침수되고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일본 열도에 불어닥친 폭우와 장마의 피해가 6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수해에 대한 피해에 일본은 매우 취약한 것 같습니다. 지진에 대하여는 일본은 지진의 국가이기에 많은 대비가 되어 있어서 그 피해가 적습니다. 일본도 과거 1995년 1월 발생한 고베 대지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의 경우에는 내진 설계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많은 피해를 봤으나 1995년 이 고베 대지진 이후에 1995년 이 피제 맨션법을 제정합니다. 일본은 이 피제 맨션법을 통하여 전부 멸실에 근접하거나 대규모 멸실로 인해 안전상 위험이 있어서 거주가 어려워진 이 건물은 긴급하게 철거를 결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한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수해에 대한 피해는 거의 한해도 빠지지 않고 참사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도 어김없습니다. 산사태와 수몰, 교통두절이 전혀 예상도 못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에 의한 피해는 솔직히 뜬금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상치 못한 곳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제방이 무너지고 있고 마을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몇몇 곳은 쓰나미를 연상케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6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피해가 커지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본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기상이변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상이변에 의하여 인간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에 의한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올해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태풍이 발생하여 일본을 향하여 다가올 것입니다. 태풍은 폭우와는 다릅니다. 태풍은 이 강력한 바람이 동반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바람에 대한 경계가 없다면 작년 이상의 큰 피해를 무방비 상태에서 또다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본 전역이 죄송한 말이지만 쑥대밭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지진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전인 6월 13일 아마미 오시마에서 고래 사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분고수도에서 군발 지진이 연속 두 번 발생하였고 기수도에서도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자료를 살펴보면 과거에도 분고수도에서 두 번의 지진이 발생한 후에 진도 5 이상의 강진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특히 오사카 북부의 지진은 6월 18일 발생했습니다. 오늘이 6월 16일 목요일이므로 이틀 뒤인 6월 18일에 과거의 오사카 강진이 발생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반드시 과거와 같은 시기에 비슷한 지진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앞바다는 작년 2월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었고 올해는 3월 16일에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여 비슷한 시기에 강진이 발생을 후쿠시마에서 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도 3월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패턴도 있기 때문에 관서 지역 분들은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6월 15일 오전에 이 니가타현에서 매우 큰 땅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